여기저기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스타일링이 있죠. 바로 시티보이.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은 주제로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그 스타일링 코디를 풀어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룩북 영상으로는 상하이 깔맞춤한 코디입니다. 네이비라 함은 자고로 시티보이를 보다 더욱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색상인데 꽃바이 매거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상 중에 하나예요. 무난한 카라티 같지만 이게 보시면 흰색 단추로 디테일이 잡혀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카라티 같지만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실루엣이 굉장히 이쁘게 나온 룩북이에요. 자세히 뜯어보면 카라티 사이즈가 굉장히 오버사이즈로 소매 길이를 보시면 팔꿈치까지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크게 입었던 거죠. 바지 디테일로는 모내 기록으로 연출을 했고 일명 곱창 잡았다고 하죠. 이 디테일이 정말 제대로 잡아야 예쁜데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진짜 모내 기록이 돼버려요. 그러니 신경 써서 잡아야겠죠? 신발로는 네이비와 찰떡인 그레이 색상의 뉴발을 착용하고 시티보이 무드감을 살리기 위해 신발과 깔맞춤을 한 옷 한 벌을 손에 쥐고 있는 코디로 조금은 내성적인 성격에 가정 환경에 좋은 백인 소년 같은 룩북입니다. 두 번째로는 깔끔한 블루톤의 볼캡과 시티보이에 가장 적합한 실루엣을 보여주는 반팔을 입어주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 룩북 또한 반팔의 소매 기장이 팔꿈치를 다 덮어도 남을 만큼 굉장히 크게 착용했어요. 시티보이의 무드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2-3 사이즈는 업해서 입어야 하는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아빠옷을 꺼내 입은 듯한 느낌을 줘야 하니까요. 블루톤의 볼캡을 착용하고 비슷한 톤의 와이드 데님 팬츠를 입어줘서 소년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잘 묻어나오게 연출했어요. 반팔 색상과 깔맞춤인 투웨이 백을 한쪽 어깨로만 가볍게 걸쳐주어 마치 스포츠를 가볍게 즐길 줄 아는 소년 같은 룩북입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비 색상 말고도 시티보이를 보다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베이지 색상의 셋업 룩북입니다. 깔끔한 반바지와 반팔 셔츠로 다른 걸 매치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셋업이에요. 뽀빠이 매거진에서도 많이 보여줬던 코디 중에 하나로 반팔 셔츠에 긴 팔을 자주 매치했었는데요. 이 룩북에서도 똑같이 화이트 색상의 롱슬립으로 매치를 했네요. 이외에도 뽀빠이 매거진에서는 이너를 후드로도 자주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셔츠로는 상단 두 개의 단추만 잠궈주고 하단으로는 살짝 열어주어 레이어드가 살짝살짝 보일 수 있게 연출했어요. 백패킹을 좋아하는 소년미가 느껴지게 블랙 색상의 번거지 모자와 백팩을 착용한 소년 같은 룩북입니다. 마지막 룩북. 사람은 하나인데 다리는 두 개인 건 풀샷 찍은 게 없어서 그래요. 이 룩북에서는 지금까지의 룩북들과는 살짝 다른 게 있다면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걸 착용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결코 작은 건 아니지만요. 이너로는 화이트 색상으로 착용했지만 레이어드를 길게 빼입지 않고 같은 사이즈로 입어 은은하게 보이게 입었네요. 아이보리 계열의 롱슬립으로 어깨에 살짝 걸쳐 가볍게 동여매주어 전반적으로 어두운 톤의 계열로 포인트가 확실히 살아있는 부분이네요. 하이로는 오버한 벌룩핏의 팬츠로 굉장히 실루엣이 이쁘게 나온 룩북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두운 계열의 컬러톤으로 매치하여 마치 독서나 음악감상 등 인도어 컬처에 호기심이 많아 보이는 소년 같은 룩북입니다. 그럼 안녕!